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백향과입니다. 열대과일인데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가지 않고 와우, 안방에서 백향과입니다. 즐겨 이 먹을 수 있는 향이, 백향과입니다. 오, 정말 뛰어납니다. 보통 열대 과일인데 요즘 우리나라 남해 쪽,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서 바나나나 재배할 때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재배를 합니다. 열대 과일 백향과, 오, 향이 정말 너무 뛰어납니다. 또는 이제 백향과 패션 후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진도에서 갓 올라온 백향과입니다. 이렇게 열대 과일, 아마 그 중국 요리점 같은 곳에 냉동으로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. 예, 이런 형태로 이렇게 티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백향과입니다. 향이 정말 뛰어납니다. 이게 뭐 비타민C나 노화 방지, 피로 회복, 뭐 피부 보습,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디? 일단 씹는 맛이 너무 뛰어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톡톡 입안에서 터지는 이 맛이 너무 좋습니다. 국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백향과 강추합니다.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예. 칼로 끝부분을 이렇게 잘 도려내면 이렇게 예, 멋진 이 백향과가 드러납니다. 이 부분을 보통 이제 티스푼으로 이렇게 따서 예, 이렇게 이제 먹으면 좋습니다. 이 역시나 이 톡톡 터지는 알맹이의 맛은 정말 끝내주네요. 소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소주에다 타 먹으면 술이 안 취할 것 같습니다. 역시 과일은 신선하게 먹는 게 최고입니다. 이게 동남아에서만 먹던 백향과의 풍추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재배가 성공했고, 또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에서 맛볼 수 있었던 이런 열대 과일들을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어우, 정말 이 끝내줍니다, 이거. 손을 멈출 수가 없네요, 진짜. 오, 강추합니다.